자, 심지어 학생이 왔으면 좋은데 안 왔기 때문에 우리 통제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분이 통제합니다. 자, 자 들으십시오. 매월 1일 경기 조장님이 동그라미를 추정한 후에 이상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조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걸 해주는 겁니다. 1번 믹스 2, 자 나눠주라. 나눠주시고요. 하나 혈안한 글자. 자 직접 아니겠습니까? 효나 호는 세종대왕님이 다 좋은 글자로 하십니다. 호감스럽다, 호인이다,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효도 함으로는 다르지만 효자다, 효로 믿다, 효가적이다 다 좋은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효자나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데 최소한 네분 이상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요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용지에다가 동그라미를 받고 4시간 자원봉사 인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앉으십시오. 예. 요리를 교수님과 박수를 나가십시오. 박수.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가나? 자, 3번 육선 들으십시오. 3번 육선을 받은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나눠줬던 모르는 호선과 각서를 부전시장 차관이 각서를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4명이 인증샷 찍어가지고 역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에 올립니다. 바로 실시간에 올리면 바로 뜹니다. 거기에 메오리를 효성각 치면 바로 나옵니다. 메오리를 효성각 치가지고 바로 올리는데 그 각서는 그 3명의 사람한테 주십시오. 집에 가서 붙여놓고 메오리마다 효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각서는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장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팀? 네. 예, 오케이 앉아. 예. 다음 이제 4번 믹서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을 고맙게 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 오늘 편지지 엽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지 엽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부전시장이 가가지고 부전시장 주인인 사람한테 오늘 며느리를 할 효원돈 날이니까 혹시 부모님한테 고마운 편지를 못하고 맨날 문자나 뭐 전화나 했다면은 오늘 자필로 편지 하나 쓰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하게 엽서에 편지를 쓴 것을 조장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조장님은 그게 우표가 붙여져 있으니까 그 우표지 붙여진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측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3일이나 한 5일 후에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눠주라. 아 나눠주세요. 자 주네. 그 지금 이제 편지 엽서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받아가지고 조장한테 주면은 조장은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우체통에 넣습니다.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 네 사람 이상은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 네 시간에 자원봉사가 등록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인증샷을 해가지고 매일 일일 효해가지고 네이버 카페나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가면은 바로 실시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없지? 오케이, 앉아. 딱 똑똑한 아이들 잘 하겠네, 보니까. 5번, 서출자. 5번은 뭐냐면은, 5번 믹션, 일어나십시오. 5번 믹션. 자, 5번 믹션, 주목. 5번 믹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전 시장 쪽으로 다 갑니다. 가면은 그거 다 유조적인 믹션 한다고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유조적인 믹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구경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상점이나 들어가가지고 달력이 있을 겁니다. 달력. 달력에 보면은 오늘이 2월 1일인데 1일만 2월 1일 3월 1일에서 12월 1일까지 1일만 내일은 부모님 생각 못하고 매주는 못 받고 못하지만은 한 달이 생각하는 첫날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낳아주고 보살님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생각했다는 이 스티커를 1일 달력, 그러니까 그 달력 1일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달력이 12장이니까 12장을 붙이는데 이거는 금방 붙입니다. 왜? 가게 가면은 달력이 여러 개 있으니까 최소 달력 10군데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장을 붙이면은 10군데니까 120장. 120장. 자, 이쪽으로 하나
하나 40개니까 된 20개입니다. 매월 1일날 120개, 1일에서 12월까지 10개 달력이니까 120개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여러분들은 역시 인증샵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들추나 들어가면은 바로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4시간 감사점수가 인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안고 이제 다 돼갑니다. 예, 믹션 6. 자, 믹션 6은 부전시장 쪽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합니다. 추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먹고 잘 살고 노랑달라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자식과 부모님하고 열심히 살려고 장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디 갔나? 이거 요거 요거 아 그래 한 가져가는데 뭐 가져가고 자 요거 요 보면은 자 수발 잠시만 가져봐. 요 주사위를 던지면은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효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섯 면에 각각 이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물을 부정시장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던지십시오. 던져가지고 그 내용물이 오는 대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면은 문자를 찍고 통화 같으면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나 들어가면 동영상 다 올립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오늘 요 신문사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쫙 올려줍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다 올라갑니다. 그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소 사람들한테 내 팀 이상을 물어가지고 요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내 팀 이상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예. 꼭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고산에서 즉석에서. 자, 마지막 믹션. 7번 믹션을 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7번 믹션 팀. 아, 오래 기다렸네요. 7번 믹션. 자, 이 7번 믹션은 뭐냐면은 효 마인드랩, 효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효 지도 하나 가져오는데 설명, 이거 가져와라.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다. 알겠다. 자, 이게 효입니다. 효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볼펜 다 가져오래간 볼펜 가져옵니다. 적는데, 여러분들이 적는 게 아니고 부전시장 나가지고 부전시장 그 상가의 주민들한테 상가 상인들한테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 효입니다. 효는 꼭 부모를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오늘 캠페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부모 자신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적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핑칸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한테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싶은 것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건 꽉 막혀가야 됩니다. 이 지도가 하나로 또 풀면 오늘 여러분들 감사원수 4시간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꽉 차가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 7번 믹션 지금 네가 할 일은 이거라니까. 이거 7번 믹션 7번 믹션 이거를 봐요. 네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인증샷 사진 찍어가지고 메모리를 효성과 치면은 네이버나 트위터나 저 뭡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메모리를 치면은 뭐 요거는 반드시 실시간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안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3월 8일 앞으로 좀 남은 3월 8일 시민공원에 가면은 헌재극장이 나오겠습니다. 헌재극장 시민공원 헌재극장에 오늘처럼 학생들 400명을 모아놓고 쇼 토크쇼를 합니다. 그 쇼 토크쇼를 할 적에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를 하기 위한 오늘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드려. 자, 7번 믹션. 왔네. 예. 자, 그러면은 방금 1초와 1번 믹션에서 7번 믹션까지 다 설명했는데 나머지 저는 똑같은 여러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머지 저는 4명이 단 한 사람이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나 네이버 카페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임무는 제로입니다. 왜? 동사금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인증샷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임무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네 사람 안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 먼저. 자,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연락을 하란 말이야. 이건 받아서 내가 지금 조치를 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너무 멀리 갈라 하지 말고, 내가 보이는 곳 위주에서 활동을 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떨어질 경우에는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